샬롬, 독야청청, 우리 독수리 같은 여호와의 청소년, 청년의 줄임말이죠. 독야청청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죽는 겁니다. 또 하나의 표현을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죽는 것이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는 나는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가고 싶은 곳 내가 내 마음대로 갔어요. 그리고 돈도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 때, 우리가 젊은 이때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이것을 깨닫고 그때 가서 이것을 알게 되면 늦어요. 너무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이 20년, 30년 이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이미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정말 청년 때,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허비한 것에 대한 그 허무한 마음들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유가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 종교에 얽매이게 돼요. 그리고 억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봤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억압이 되고 짓눌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억눌린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스펙을 쌓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말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기업에 다녀야 되고, 또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에게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것이 무엇인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 정말 너가 나의 제자구나, 너가 나와 너무나 닮았구나,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함을, 내가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삶을 이제 완전하게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